안녕하십니까. 아담입니다. 카라입니다.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주 현재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소개드렸던 댄스 도조의 다음 주 현재 다른 무브먼트를 연결해서 패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요. 레프트 핸드 퍼스트 라이트 턴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손을 플릭하지 않고 잡은 상태로 남자가 레프트 턴을 합니다. 레프트 턴을 하고 나서 왼손을 플립을 하고요. 바로 받아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합니다. 인사이드는 끝나면 이번에도 또 한번 레프트 핸드 퍼스트로 라이트 턴을 하고요. 바로 이 상태에서 왼손을 내린 상태에서 라이트 턴을 한 번 더 합니다. 레프트 핸드는 해머라 힘 철프가 되고요. 오른손은 후리하게 됩니다. 6에 루프를 씌우고 슬라이딩 해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을 합니다.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. 핸즈에 대한 패턴을 같이 해보았습니다. 바운스 핸즈를 몇 개 연결시키는 동작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려 하면 박자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여자는 두 팔의 힘을 빼고 팔을 길게 해서 높게 올려주면서 스텝으로 박자를 맞추면서 남자의 사인을 기다리면 됩니다. 남자가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데요. 특히 소셜 댄스를 할 때는 남자가 아주 능숙하지 않으면 여자를 편안하게 리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자주 음악을 틀어놓고 반복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